안녕하세요. 4인 가족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오야입니다. 더운 여름 잘 버티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주에 많이 아팠어요. 갑자기 왼쪽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저녁에 응급실을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가슴 초음파는 2개월 전에 혹크기 모두 작은 사이즈라 추적 검사라고 하셨고, 심한 운동을 하거나 아플 이유가 없는데 악소리 나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라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면 아이들 밥 준비물은 어떻게 하지? 사실 아픈 것보다 가족들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극심하게 아팠던 날 모두 잠들었을 때 아주 조용히 빨래를 개고 바닥을 정리하고 집안의 먼지를 닦았어요. 나에게 또는 남편에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일상이 깨져버리는 상황이 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를 해놓아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정리였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했던 미니멀 라이프는 매일매일 실천해야겠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한 삶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공부를 안 해서 화가 나시나요? 남들은 다 잘 살고 잘 먹고 즐기면서 사는데 나만 도태되어 있는 것 같고 비교되어서 삶이 우울하신가요? 그런데요, 막상 삶의 마지막 앞에서는 그렇게 불평했던 모든 것들조차 후회스럽다는 거 아시나요? 저에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고 또 다시 일상의 기회를 얻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아이들을 편식해도 무엇이라도 먹고 있으니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저를 화나게 해도 그 모든 모습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하루가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하루인지, 모두 함께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자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스트레스, 화, 기쁨, 슬픔, 이 모든 것들은 삶의 일부지만 부정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통증이 있고 바로 다음날 심장내과에 가서 심전도와 피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심장 쪽에는 큰 이상소견이 없고 남들보다 피가 5%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철분제만 처방받아왔습니다. 원인은 찾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 이번 연도에 건강검진도 해보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아이 둘을 낳고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돈이 아까워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시고 구독자님들도 건강 꼭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정리하는 습관을 잊지 마세요. 24년 7월 28편 관리비는 259,920원으로 전월에 이어 최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스벅에서 생일 선물 쿠폰으로 멜론 프라푸치노 한 잔을 무료로 마셨는데요. 메로나 녹인 맛인데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지인이 치과 따라가줘서 고맙다고 맛있는 밥 한 끼를 사줬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꽃박스가 제 이름으로 와있더라고요. 남편이 보낸 꽃이래요. 3,000원 배송비만 결제하면 랜덤 꽃을 무료로 주고 있어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네 놀러 갔는데요. 집안 살림 거덜내려고 작정하고 먹을 것들을 싸주더라고요. 아니, 퐁퐁까지. 매번 고맙고 미안하네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죠? 이날 아파트 장 서는 날이었는데요. 먹거리를 한가득 사주네요. 그만 좀 사라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집에 가는 길에 아이들 용돈 5만원 넣어주고 왔습니다.
절약하려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데 저는 주고받는 이 정이 참 좋더라고요. 나에게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고 아낌없이 퍼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친구가 더 귀한 보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챙겨준 먹거리로 3일은 버텼답니다. 업체에 다녀와서 좋았던 후기를 올렸을 뿐인데 업체 사장님께서 고맙다며 베스킹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리뷰하면서 이렇게 따로 감사 메시지를 받은 적은 처음인데요. 어쩌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평생 따뜻했던 한 번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이마트 가서 딱 필요한 것들만 구입해왔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무엇을 할지 늘 고민이에요. 어느 주말 조금 선선했던 저녁, 먹을 것들을 싸들고 공원에서 놀았어요. 나이가 드니 저도 사람 없는 곳, 자연이 참 좋아지네요. 기름이 떨어져서 아보카도 오일 대신 조금 더 저렴한 현미유로 구입해보았어요. 밥하기 귀찮은 주말에 한 끼는 삶은 만두와 삶은 달걀로 떼어봅니다. 마켓컬리에서 4만원 이상 구입 시 만원 쿠폰을 줘서 아이 친구 초대한 날에 푸짐하고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했답니다. 마켓컬리 2연 복자장과 올말의 춘천 닭갈비는 단골 메뉴인데요. 맛있어서 강추합니다. 평일 어느 날 아이들 하원전 베프를 만났어요. 육아하면서 친구랑 데이트하는 일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만나기 힘든데요. 너무 설레이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친구가 밥 사고 제가 커피 사고 소금빵도 사줬습니다. 요즘에는 SNS 후기 이벤트 안 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후기 이벤트는 꼭 쓰고 서비스는 꼭 받는 편이랍니다. 갑자기 20대가 된 기분도 들었던 신데렐라가 되었던 특별한 하루. 철부지 어린아이였던 제가 아이 둘 엄마라니 세월이 정말 빨라요. 익선동에서 바오바오 ST 가방 28,000원에 겟했습니다. 놀이터에 갈 때 물병 담아가려고요. 28,000원인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여름이라 젤 네일 스티커 하나 구입했습니다. 네일샵에서 옵션 추가하면 5-6만원 정도 하나요? 스티커가 머리카락에 끼고 손톱 갈라짐이 있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주 가끔씩 하면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3개월 무료로 이용했던 네이버 멤버십이 종료되었어요. 3개월 동안 15,000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답니다. 이전에 교회에 처음 가서 받은 문화상품권은 네이버페이로 전환해서 사용했답니다. 이마트 과자 10개에 8,980원도 겟해오고요. 7,980원에 판매되는 휘낭시에도 3,990원에 구입해왔습니다. 커피가 먹고 싶을 때는 가끔 저렴한 무인 카페도 이용하고요. 평소에 아끼면서 생활하다가 아이들을 먹고 싶은 음식도 플렉스한답니다. 한 접시에 2,200원인 가성비 초밥집에서 아이 둘 성인 한 명 지출된 금액이 77,000원입니다. 알바 열심히 해야겠어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식대비가 늘어간다는 말이 실감나고 있답니다. 오늘의 소중한 순간들을 또 마음속에 저장해봅니다. 구독자님들이 오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저희 버킷리스트는 이유 없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기랍니다.